아, 이거 시켜도 맛있어. 시켜도 뭐 말고도 좀 맛있고. 근데 아니 직접 시도해 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요 놈은 청아. 청아. 이렇게. 아, 이렇게. 통화로 통화. 오, 안 짜? 안 잘리냐? 짜겠나? 많이 짤 것 같아. 이러면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어, 그럼 이제 바로 잘하자. 본격적이지신데 아, 이제? 한 팀이죠? 그럼 이따 봐도 안 했어요. 난 없잖아. 아, 아유, 안 그래? 따뜻해진 거니까. 더 이상 난 못 먹게 하려고 그냥.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야. 이게 어디까지, 어디까지 가나? 이게 한 입에 들어가? 아, 이 정도는 뭐. 어머. 아, 입이 여간짝대. 나 오늘 젓갈로 이렇게 스타트일지 몰랐어. 와. 아니 젓갈을 그동안 집은 많이들 하니까. 많아서 진짜 맛있어. 젓갈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제대로. 근데 원래 이쯤 되면 손을 놔야 되는데 계속 들어가요.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. 되게 섞으니까 진짜 완전 오케스트라야. 맛있지 맛있지. 어? 정우 자존심 세가지고 형 뭐 먹었어? 아 지금 가짜고 긴 색깔을 딱 이렇게 어 맞아 미니 맹어 끝으로 끝이 녹인다. 흰밥이 나타나니까 또 어 이거 뭐야? 어? 이거는 낫도 아니에요? 낫도인데 집에서 띄워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무쳐갖고 놔두면 저녁에도 그렇고 애들 아침에 학교 갈 때 비벼 먹는데 낫도 네, 그거를 우리 애들이 되게 좋아해. 어 김치하고 그래가지고 하네. 어 그러니까 그거 아 낫도에 김치를 넣었어. 낫도 그리고 다진 김치 그리고 계란 노른자 그다음에 김가루 이 정도 하시면은 그냥 고루 섞어주시면 되겠어요. 아 여기는 이제 예. 예. 이게 이제 요거 제가 일단 꺼내볼게요. 이게 제가 발효초를 넣었다 그래갖고 그냥 식초를 담근 거예요. 아 장아찌가 아니에요? 네, 장아찌가 아니고 여기 날짜 적어놨어 내가. 바나나예요 이 안에 있는 게. 네. 어? 바나나하고 흑설탕, 진짜 까나 완전히 아니, 흑설탕. 아니지. 뭐지? 바나나 짜나치요? 이게 변비 다이어트 이렇게. 맞아. 이제 들어봤지? 여자들은 다 알걸요? 오우! 이게 너무 시지 않아요? 어지러워. 나도 누가 얘기하길래 듣고 와갖고 담근 거예요. 뱃살이라는 거.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가지고 얘기해줘야지. 동량. 바나나. 흑설탕, 타가식초 세 가지를 1:1:1 비율로 섞어서 20일 동안 보관했다가 드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먹어봤는데 이것도 괜찮더라고요. 그 유희야, 네 다이어트 해야 되게 유희 먹어봐라. 저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. 저건 먹는 거예요? 저것도 먹는 거예요. 이게 진하면 물을 좀 더 타. 와인이라고 생각해. 살이 빠진 효과가 있다. 체지방분해. 그렇지. 빨리 먹어봐. 원샷, 원샷. 이거 먹으면. 이거 먹으면. 이게 좀 또 기본적으로 뱀비나 있는 것도 없어. 없지. 어, 아, 건강해. 아침에 되면 쭉쭉 잘 나오는 거는. 아니 피부가. 한 그릇씩 그냥. 어, 정말. 아 되게 시큼하다. 내 식초 향이 나긴 하는데 바나나 향도 나요. 단대셔요. 셋. 어, 마실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은데. 그러나요? 맛있어. 맛있어요. 어? 맛있다니까. 너무 맛있어. 아니 그. 마시기 전에 냄새 때문에 아 이게 뭐 강아지 맞는데? 맛있지? 요것도 역시 다이어트. 이거는 옛날에 누나 이거 국물을 먹는 거야 마늘을 먹는 거야? 마늘을 먹는 거지. 이게 궁녀들이 옛날에 임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궁인들이 전부 다 이게 옛날에는 다이어트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거를 마늘을 갖다가 그렇게 초랑 담궈가지고 먹었다고 전해요 지더라고. 이거는 나도 마늘 되게 좋아하는데 안 좋네. 이거는 한 두 달 정도 담궈요. 그거 맛있 이거 얼마에 해놓은 거야? 그쵸. 어, 해놓은 거야.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사랑 이거 하나 먹어보기. 하나 먹기. 좀 됐어. 아니야, 안 돼. 아니, 이거는 진짜 뱃살에 좋아. 가르자, 어? 뱃살에 좋아. 가르자. 아니, 먹어보라. 가르자. 그거. 안 내면 먹기. 가위바위보. 아니, 뱃살이 제일 많은 사람이 먹는 게 낫지 않을까? 와! 어? 와! 너 혼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니야. 가위바위보. 가위로 결정이 났대. 뱃살 좋대. 나 요즘 이런 다이어트 생각 좀 하고 있거든. 그치? 너 이거 입맛에 맞으면 이거 사줄게. 나 이만한 캐 닮았어. 근데 식초향이 계속 난다. 그리고 반찬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? 아니 그냥 하루에 뭐 몇 알씩 이렇게. 너 엄청 힘들어. 솔직히 요즘 힘들거든.